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제목을 딴 부부만의 카페는 남편의 비즈니스 미팅뿐 아니라 아내의 전용 도서관이기도 한데요. 실제 영업을 해도 될 만큼 완전한 인테리어를 갖추어 주위의 부러움을 톡톡히 산다고 합니다. 아, 여기서 그럼 직접 이렇게 커피도 만드신 거예요? 네. 이건 정말로 술, 맥주가 나오는 거예요? 맥주가 나와요. 우와. 아, 정말요? 이런 거 그냥 일반 가정집에 놔도 돼요, 근데? 아, 절대 안 되죠. 사업하는 곳이 아닌데? 아, 절대 안 되죠. 네. 신기하다.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주류업을 허가를 받아야 돼요. 예, 예. 아. 그래서 이제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류 업종을 추가를 하고 네. 이제 구청에서 하는 위생 교육도 전부 다 철저하게 다 바꾸서 이제 설치를 주류업을 정식으로 해서 팔지만 않을 뿐이지 저희가 다 먹을 수 있게 바로 생맥주 먹을 수 있어요. 어, 진짜요? 네. 우와, 집에서 마시는 생맥주 그 맛이 참 궁금해지네요. 어, 저희가 커피까지 여기서 잘 네. 네, 마시게 됐습니다. 어, 여긴 진짜 부러운 공간이에요. 네. 아우, 커피도 너무 맛있어요. 네. 와. 이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내분을 위해서 네, 두 분의 이제 공간 네. 그렇죠. 또 이제 손님들도 왔을 때 네, 네. 딴 데 멀리 갈 필요 없이 네. 그래서 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. 네. 결국에는 네. 그렇죠. 아까부터 듣고 싶었는데 참고 참고 참았던 그러니까 얘기 이게 일반 직장인인 저도 과연 꿈꿀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. 예, 이게 계획이 나오는 건지 그렇죠. 은행에는 돈을 얼마나 내가 지금 하면 내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자,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나요? 어, 이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요? 모두가 기다려온 시간 드디어 공개되는 금액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. 삼각형 땅이기에 주변 시세보다 약 15%가량 저렴하게 리모델링 비용은 약 2억 원이 들었습니다. 와. 전체도 요 공간 빼고요? 아니면? 그러니까 이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 예. 건물 사는 비용 빼고 네네. 리모델링 비용이 2억 들었어요. 그러니까 요런 것도 다 꾸미고 네. 욕실 아까 그렇게 다 꾸미고 그럼요, 네. 이런 것들이 전부 다? 네네. 제가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왜 살고 있는 거예요? 예? 정말 뭐 술자리라든지 네. 혹은 뭐 자동차라든지 네. 이런 데 그냥 돈을 쓴 거를 네. 어떻게 보면 이른 나이부터 그냥 바짝 모아가지고 네. 예. 지금 오로지 집 하나 내가 훌륭하게 지어 보내 마세요.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게 완성차 아닙니까? 예? 2억도 큰 돈인데. 그럼요, 큰 돈이죠. 우리가 지금 워낙에 지금 정말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막 와 했다가 2억 하니까 아니 그 정도 가격이면은 협소 주택이기 때문에 전체 건축비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. 만약에 40평대, 50평대였으면은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. 아. 네. 야.